자, 일단은 그 Y씨입니다. 전 거래일에 투자 경고 들어갈 수 있다.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공시가 뜨면서 전 거래일에 이제 하루 투자 주의가 형성이 됐었죠. 그러니까 투자 주의가 형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깊게 내려왔고 10%까지 내렸나요?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기준에 주요 이평선 뭐 부딪히기도 하고 살짝 이탈이 됐었던 것 같은데,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아마 돌릴 가능성이 크다. 어제 이제 프로램 쪽의 매도,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부분이 상당했었고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해석도 해드렸고, 편입 부분은 이제 이평선 근처에서 뭐 매도가 나왔으니까 밀렸겠지, 매도가 없는데 밀렸겠어요, 그죠? 그 정도 범위에서 이제 설정을 잡고,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수급 보면서 프로그램이 재차 유입이 되는 모습이 형성된다면, 그렇다면은 그 기준에 따라 붙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은 14,400원 정도,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14,800원에 첫 번째 문자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70만 주대까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15,630원을 찍었는데, 뭐한 방에 막 10만 주씩 때려버려요.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은 오늘 들어온 걸 감안하면은 누적적인 수급은 프로그램 누적 수급이 지금 대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340만 주 정도, 4%대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. 4%대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도 그렇게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도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, 일단은 뭐 개별 매매로 좀 넘겨드리고, 왜냐면 중계 방송 하듯이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을 채워서 유지해서 오버나잇 타기에는 지금 투자 광고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, 오늘 그 16,000원 넘기면 그것도 불편하고, 또 오버나잇 해가지고 뭐 내일 기준에 불편해서 또 조정이 나오면 그것도 불편하고, 하여 장중에 뭐 변동이 너무 커서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 매매, 저는 이제 차익 실현 현재가에 그냥 차익 실현하세요라고 이제 그냥 설정을 잡아드렸어요. 좀 무성의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프로그램이 일방향으로 계속 들어오면 모를까,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기준을 한 차례 잡아드린 겁니다.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이 거래를 이제 수반하고 움직임을 준 건데, 변동성을 줬단 말이에요, 거래 터트리면서.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고 나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? 뭐 수급이죠. 어제 이제 하루 그 빵하고 밀린 거고, 수급이 형성돼 있으니까요, 흐름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 수급 범위를 긍정적으로 4% 수준이라고 그랬어요. 긍정적으로 해석은 합니다만, 문제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기 때문에 앞전에 고점 16,000원대를 강력하게 뚫고 넘어서서 올라가기에는 불편하다. 불편하다면 뭐 편한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죠. 어제처럼 하루에 또 10%씩 밀렸을 때 아, 머리 아파요 하는 것보다는. 예, 그죠?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. 이걸 영상으로 올려드리면 또 이제 약간 언짢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.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. 그잖아요. 얘가 이렇게 가격이,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설 정도로 단기간에 4주 만에 뭐100%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. 9,000원이니까 150% 이상. 그래서 뭐 지금 막 따라 붙은 분들도 계실 텐데, 여기다 대놓고 에이 뭐 차익 실현해버리세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화나시잖아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자,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뭐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. 전 거래일에 포트폴리오 전략,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눌려 있긴 합니다만, 현대 HD, 현대 일렉트릭, 또 LS 일렉트릭, 뭐 이수베타시스, 한미 반도체, 이런 쪽의 전체적인 전략을 설정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유튜브 오셔서 참조하시고
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. 전화하셔서 함께하셔서 대처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예.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